그렇게 해서 오늘 방송을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, 일단 첫 번째는, 뭐,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회로만 배우는 것은 아니다. 네, 그렇게 해서 뭐 반도체 쪽도 많이 배우고, 통신과 신호처리, 방금 말씀해주셨던 통신과 신호처리 쪽도 많이 배우고, 네, 컴퓨터에 대해서도 배우고, 네, 여러 가지들을 많이 배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, 두 번째는, 또 뭐가 중요할까요? 수학 물리가 정말 중요하다. 이거는 진짜 전전뿐만 아니라 모든 공대에서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수학과 물리가 엄청 중요하다. 그리고 사실 그 세 번째는 전전이 인기 학과이기는 하다.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취업 같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취업부터 해서 그 학문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그 지원을 하는데, 그만큼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과에 대해서 들어와서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달라서 후회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잘 알아보고 지원을 해라. 네, 그 정도로 한번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.